자, 그래서 먼저 메이에 대한 얘기 문제 풀어보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은 예문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it may rain tomorrow 이런 것도 있고 you may go home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메이고, 추측하는 메이고, 이거는 뭐 하는 메이다?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 you may go home 이라는 대답은 A와 B가 대화한다 치고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you may go home 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May I go home 이라고 물었겠죠. 그렇다면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내가 해도 될까요? 니까 몇 종 세트? 3종이죠. 그래서 뭐 can I go home도 있고 또 그렇죠. Could I go home도 있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you can go home이나 you could go home으로 허락할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추측하는 거니까 추측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비가 내린다면 이거겠죠. 비가 내릴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쓰면 뭐 비올 확률이 뭐 이게 퍼센테이지로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뭐 한 60% 70% 정도 되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확신이 높아지면 이것도 된다 했어요. 7, 80%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 비가 내릴 리가 없다라는 것도 있었죠. 뭐였습니까? Can't rain tomorrow. 이런 추측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문제. 오케이. 그래서 Mr. Brown may be in his office. 그래서 Brown 씨가 maybe, 비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뭐이다 하고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의 뜻은 있다고요. maybe 합쳐져서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뭘 쓸 수 있다? 메이를 쓸 수가 있다. 이때를 뭐하는? 추측하는? 추측하는 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ou may eat the cookies. 얘는 뭐하는 거다? 허락이겠죠. 뭐 이게 추측이라고 쓰라는 얘기구나. 추측, 허락. 그래서 may하고 can만 있는데 뭐도 could도 있다 했죠. may, can, could는 뭐뭐 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You could eat, you can eat, you may e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may의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고요. 뭐 may의 부정문에서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 뭐 cannot은 can't로 줄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will not은 want로 줄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should not은 shouldn't로 줄였을 수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 몰랐겠지만 여러분들 shall not도 줄였으면 shan't라고 쓸 수 있습니다. shan't, shall not 뭐 이런 축약점도 있어요. shan't 뭐 잘 본 적 없죠. 계속해서 뭐가 있다? 조동사 뒤에 not이 있을 때 축약형이 존재한다. must not은 뭐예요? must not은 mustn't가 된다 했죠. mustn't, shan't, shouldn't, want, can't 축약형이 있는데 뭐만 축약형이 없다? may, not만 축약형이 없다 라는 얘기 했죠. may not은 축약형이 없다. 축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니는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은 제니 may not be home now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락받고 있는 거죠. may I open the box.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may I open, can I open, could I open 등 있죠. yes you may, no you may not. 또 금지하는 표현이죠. may not은 뭐 할 때 씁니다? 금지. 근데 좀 더 강하게 금지하고 싶으면 그렇죠? must not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뭐 can't 이런 것도 전부 다 must not, can't, may not 전부 다 금지하는데 금지하는 어떤 강도나 느낌은 좀 다르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는 일단 원래는 이렇게 다루는 게 맞다 그랬어요. should 따로 다루고 얘는 따로 하나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일단 얘들이 이제 이 책에서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포커스에 한꺼번에 다루고 있죠. 근데 조금 다른데 should는 당위라고 해서 당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래서 should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충고할 때 많이 쓰이죠. 됐습니까? 네, must나 have는 어떤 의무를 보통 뭐 꼭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뭐 이렇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should 써야 돼, 이건 must 써야 돼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의무를 표현할 때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럴 때 must나 have to를 쓰는데 must하고 have to가 똑같을 때는 무슨 뜻일 때만 똑같다? 뭐뭐 해야 한다 일 때죠. 근데 must가 무슨 뜻도 있습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일 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없다 라 그랬죠. 오케이. 뭐 should 뭐 약한 의무 충고 이렇게 되는데 약하고 강하고가 아니라 했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must를 했습니다. 뭐 이것도 뭐 해야 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1 때는 다루지 않지만 should는 중2 때 다루게 될 건데요. should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ought to가 있습니다. ought to. 뭐 곧 배울 거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should하고 같은 말은 ought to가 있다. ought. you should go. you ought to go. 이런 식으로 ought to라는 조동사 곧 배우게 될 거고요. 얘도 조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은 통째로 익혀두면 되겠죠. 약속 지키다가 뭔데 keep your promise 뭐 keep one's promise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넌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너 약속 지켜야 한다가 뭐다?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규칙을 따르다가 뭐예요? follow the rules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We must follow the rules. 우리는 참, 너는 아니고요. 그래서 we must follow the rules는 무슨 뜻이기 때문에 must의 뜻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we have to follow the rules하고 같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e must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sick은 아픈이란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be를 넣으면 되겠죠. He must be sick. 그래서 He must be sick하고 같은 표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He must be sick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뭐였습니까? I'm sure.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올 거예요. 겁 만드는데 I'm sure that he is sick하고 같다 했습니다. He must be sick은 He has to be sick이 아니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만약에 이걸 가지고 must는 무조건 have to인데 he니까 has to be sick 하면 이상한 뜻이죠. He has to be sick은 무슨 뜻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파야만 한다 라는 이상한 뜻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다뤄보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should는 계속해서 should가 해야만 한다는데 shouldn't는 무슨 뜻이에요? shouldn't는 해선 안 된다죠. 그렇죠? 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금지라고 볼 수 있죠. 해선 안 된다. 그리고 must에 not을 넣으면 must not인데 mustn't인데 mustn't도 똑같이 금지죠. 해선 안 된다. 근데 have to에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have to에 not을 집어넣으면 don't have to 또는 경우에 따라서 doesn't have to가 되는데 don't have to, doesn't have to는 무슨 뜻이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금지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불필요라 했죠. 그리고 don't have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가르쳐 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뭐? don't need to 였죠. 그럼 don't need to랑 하나 더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need not 이었죠. 근데 need not에서 조심해야 될 건 need not은 뭐다? 조동사라 그랬어. 조동사. 그래서 이건 뭘 조심해야 되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한다 치자.
그녀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을 일단 doesn't have to를 쓰면 she doesn't have to go there 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she doesn't need to go there 죠 근데 내가 분명히 need not이 조동사라고 그랬죠. 조동사에 s 붙이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she need not,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이라 그랬죠. She need not go there 해야 된다. 어떻게 참가하는 애들 많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need not이 조동사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 무슨 조동사 뒤에 뭐 can to swim입니까? can swim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곧 배우게 될 건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need not do 라고 해서 need not do 할 필요 없다. need not 동사원형 need not do. 그러니까 need가 만약에 그녀가 거기에 이거 말고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 이게 법적 의무라 치자. 그러면 she must go there 라든지 그 다음에 she has to go there 라든지 그 다음에 she needs to go there 라든지 이것들이 전부 다 가야만 한다는 뜻이고 여기에 얘는 동사란 말이야. 동사 조동사가 아니고 필요하다라는 뜻의 동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she가 주어니까 여기엔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어? does가 들어가서 그녀가 거기 가야만 한다는 표현을 어떻게든 할 수 있다? she needs to go there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상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need를 동사로 쓰면 doesn't need to do 하든지 아니면 need not이라는 조동사를 쓰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 말이 좀 많았죠. 할 필요 없다는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의문문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하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일단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 기본 형태가 she must go there 였는데 얘를 묻고 싶으면 얘만 살짝 옮겨 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는 뭐다? must she go there? 근데 이건 잘 안 쓴다 그랬어. 됐습니까? 대신에 she has to go there 가야만 한다에도 지금 묻지 않는 말 만들고 있습니다. She needs to go there. 이거 전부 다 가야만 한다인데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does 들어있고 여기도 똑같이 does 들어있죠. 그래서 얘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does she have to go there? 이게 가야만 한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does she need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묻는 말. 의무를 물어볼 때는 must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have to의 의문문 형태인 does she have to go? does she need to go? 뭐 do you have to go?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이 길었죠. 어쩔 수 없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 must not은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들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뭐 침 뱉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법적 의무니까 must not 이런 거 하면 되겠죠. 하지만 뭐 동생을 뭐 때리면 안 된다. 동생 때렸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진 않죠. 뭐 심하게 때리면 경찰이 잡아가겠지만 you must not이 아니고 you should not hit your brother 뭐 이런 것들. must not은 법적 금지다. 법적 금지. 그리고 금지할 때는 must not도 있지만 뭐도 있었습니까? can't도 있고 뭐도 있었습니까? may not도 있었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can't나 may not으로도 금지할 수 있다. don't need to, don't have to, 뭐 doesn't need to도 된다 했죠. need도 써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 없. 다음번에 숙제 좀 제대로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ould, must, have to의 의문문은 should I go there? must I go there? do I have to go there? do I need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학교 가야만 하니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today 그랬더니 그래 가야만 돼? I have to. 아니야 갈 필요 없어? no I don't have to. 됐습니까? no I don't need to. 뭐 yes I need to 라든지 don't need to도 가능하다. 전반적인 것들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문제.
Will be going to 좀 더 계획된 느낌이 드는 건 누구? Be going to will은 좀 더 의지 할 테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하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건, 공통으로 똑같이 쓸 수 있는 건 미래 사실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추측. 추측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뭐였다? 일기예보였죠. 일기예보 같은 그런 느낌의 말은 will이나 be going to를 써서 it is going to be rain tomorrow, it will rain tomorrow 뭐 비올 확률 80% 뭐 이럴 때 쓸 수 있다. 얘들은 will과 be, 미래 사실이나 추측 같은 것들은 뭐랑 뭐를 will도 그 다음에 be going to도 둘 다 사용 가능하다. 근데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표현은 계획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널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까?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까? I am going to help you가 아니고 어떤 느낌이 맞다? I will help you. Will you help me?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ill이 뭔가를 상대방할 때 뭐 할 때 요청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He will cook spaghetti for us. 됐습니까? 뭐 어떤 느낌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스파게티 요리해 줄 것이던데 뭔가 해주겠다. 내가 그에게 뭐 했습니까? 내가 그에게 요청했는데 요청에 대한 답인 거죠. 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거는 뭐 의지의 느낌이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문제도 이번에는 답이 뭐겠습니까? It will be cold tonight. 그러면 얘는 추측이죠. 추측. 그렇죠. 추측이기 때문에 얘 대신에 It is going to be cold tonight 해도 뜻이 똑같다. 일기예보죠. 딱 봐도. 그렇죠. 일기예보는 추측을 얘기할 때 쓰고, 그러면 be going to나 will을 의미 변화 없이 똑같은 의미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 I'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내가 그를 언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날. 그렇죠. 이 계획 예정을 얘기하는 거죠. 계획과 예정이기 때문에 I am going to 대신에 will 쓰는 것은 어색하다. 됐습니까? 계획된 미래를 얘기할 때는 planned future랍니다. planned future를 얘기할 때는 뭘 쓴다? be going to 동사원형을 쓴다.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죠. 자, I'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I'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내가 이번 주 일요일에 그를 만날 거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된다 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I'm meeting him this Sunday. 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진행형 시제로, 현재 진행형 시제로 뭐된 미래, 된 미래도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I'm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는 I'm meeting him this Sunday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뭐가 좀 더 계획이 끝난 느낌이다? 지금 있는 이 표현이 좀 더 모든 계획이 끝난 느낌이다. 됐습니까? 어디서 만날지, 만나서 무엇을 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느낌은 진행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설명하는 문법의 제목은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데 계획된 미래는 어떤 시제를 가지고 동사를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I'm going to meet him, I'm meeting him 모두 다 만날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will의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will의 의미라 했어요. will의 의미. 그러면 he will be back home soon. 그는 곧, 그는 곧 집에 돌아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의지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죠. 미래. 됐습니까? 곧 집에 올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계획된 느낌입니까? 그냥 뭐 어떤 추측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라고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느낌이다? 추측. 그는 곧 집에 올 것이다. 미래 중에서도 미래 추측이죠. 미래 의지, 미래 계획, 미래 요청.
그 다음에 I'll be a teacher in the future. 일단 뭔 뜻입니까? 나는 쌤이 될 거다. 미래, 난 장래에 쌤이 될 거다. 의지입니까? 요청입니까? 그렇죠. 의지죠. 할 테다. 됐습니까? 오케이. 미래 의지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will you give me a hand? 뭐라고요? give me a hand는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hand는 진짜 이게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이건 도움이란 뜻의 hand죠. 그러니까 will you give me a hand는 뭐 요청하기? 그래서 요청이죠. 상대방에게 해달라 4종 세트죠. will you, can you, would you, could you. 좀 친한 사이면 뭐 쓴다 했습니까? 친한 사이에 요청할 때는 Can you give me a hand? 많이 쓴다 했죠. Can you give me a hand? 됐습니까? 어떤 걸 쓰는 게 좀 공손한 느낌이다. W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는 어떤 느낌? 공손한 느낌이다. Polite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미래의 사실인지, 미래의 의지인지, 미래의 계획인지, 됐습니까? 요청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보란 얘기죠. 그래서 Will you open the door for me?가 뭔 뜻이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뭐 해주겠니?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그 중에서 그렇죠. 요청이죠. 됐습니까? 넌 나 위해 문 좀 열어줄래? Will you open the door for me? 그러니까 이 will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going to로 바꿔 써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re you going to open the door for me? 라고 하고 있으면 틀린 거죠. 됐습니까? 얘는 이 will은 be going to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요청이니까 will you open, can you open, would you open, could you open이지 be going to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will이 be going to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they will leave this evening. 그들이 뭐 할 거래요? leave 할 거래죠. 언제? 오늘 저녁에 말이죠. 그들 오늘 저녁에 떠날 거야. 해석은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미래 요청이야, 미래 추측이야, 미래 계획이야, 미래 의지야.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추측이란 말이죠. They will leave this evening. 그 어느 때 떠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너무 뻔한 게 있네요. She's going to call you later. Later가 무슨 뜻이에요? See you later. 나중에죠. 됐습니까? 그러면 She's going to call you later의 뜻이 그녀가 나중에 너에게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요청이야, 미래 추측이야, 미래의 계획이야, 미래의 뭐 다 끝났죠. 뭡니까 이거? 계획이죠. 계획. 그녀가 너한테 나중에 전화할 거야. 스케줄 그렇게 잡아놨어. 됐습니까? 계획 뭐 예정이라고 해도 같은 얘기고요. 예정 계획은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물어보거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하고 있네요.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up. 자, 어떻다? 그렇죠. 그게 어렵대죠. but 그러나 he will not give us고요. 그는 아닐 것이다. 의지예요? 계획이에요? 추측이에요? 요청이에요? 그렇죠. 의지죠. 포기 안 할 거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will not give up. 포기 안 할 거다. 그거 어려워. 그러나 포기 안 할 거야. 그렇습니까? 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이건 도대체 뭐야? will do Brian join the school.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이거? Brian은 뭐 할 거니? 가입할 거니? 무엇? 그 학교? 동아리에 가입할 거니. 그럼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하면 되겠죠?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Brian은 그 클럽에 가입할 거니. 그러면 이거는 쭉 얘기한 것들 중에서 어떤 느낌입니까? 추측이죠. 그렇죠? 추측해봐. 그럴 것 같아?
또는 뭐 의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칼로 두부 썰듯이 되는 건 아니라 했으니까. 가입할 건가요? 그럴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고 갔습니까? 이것들. Will he join the school club? 그 다음에 Take my camera. 뭐 하다? 내 카메라를 가져가다 챙겨 어디 뭐 여행 같은 거 떠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카메라 챙긴다 이 뜻이죠. 그럼 I'll take my camera는 무슨 뜻인데? 나는 내 카메라 챙길 것이다. 근데 안 챙길 거다 하고 싶으면 take my camera 하면 되겠죠. 안 챙길 거야. I won't take. 뭐 괜히 가져갔다가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안 챙길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ill call his parents. 그가 뭐 할 거다? call 할 거다. whom? his parents. when? 그렇죠. 그가 곧 부모님에게 전화할 거라죠. 묻는 말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call his parents soon 하면 되겠죠. will he call? 그가 전화할까요? 오케이. 추측이죠. 뭐야? 넌 저리 가. 얘는 뭐 확실하게 추측의 의미겠어. 그가 곧 전화할 건가요? will he call his parents soon?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This box is heavy. Will you help me with this? 어떻게, 누가 어떻다? 이 상자 무겁대죠. Will you help me with this? 그래서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중1이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라 했습니까? Help A with B라는 표현이었죠.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라는 뜻이고,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왜 자꾸 하느냐? 여기 전치사 with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Help A with B 둘 다 명사일 때. 보통 뭐 내가 숙제하는 거 좀 도와주다, Help me with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한번 길어봤자 명사죠. 여기 명사가 올 때 with을 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니까. 이 얘기 왜 자꾸 하느냐? 뭐 이거 말고 다른 표현. 오케이. 그래서 넌 도와줄래 누구를? 미를. 뭐 하는 것? 이때는 뭐 씁니까? help a with b가 아니고 help a to do를 쓰죠. 됐습니까? a가 뭐뭐 하는, help a to 뒤엔 동사 원형, 뭐뭐 하는 a가 어떤 행동 하 는것 할 때는 help a to do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렇게 할 때는 숙제하다가 뭐예요? 숙제하다 이렇게도 쓸 수가, 뭐야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얘가 빠져. 그럼 뭐만 남았어요? 명사만 남았죠? 어떤 것만 남았죠? 그때는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못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ill you help me with this는 will이 뭐 하는 will입니까?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뭐 좀 뭐 이 상자 무거운데 뭐 이거 좀 도와줄래 했으니까, 뭐 yes 했으니까 도와주겠다는 얘기니까 yes I will help you with this 겠죠. It's not a problem.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별거 아니야 그랬죠. 그러면 뭐가 아무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뭐 대신 왔다? 도와주다가 아니고 도와주는 것이니까 helping you with this 뜻이 맞죠. 너를 이걸 가지고 이거를 네가 this 하는 걸 도와주는 거. helping you with this is not a problem. 됐습니까? 너를 도와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다음에 with the people like this style. 그래서 이 with 이 뜻이 뭡니까? 누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뭐를?
이러한 스타일을 사람들이 이러한 스타일 좋아할까요? 지금 이 will은 뭡니까? 이거 추측이죠.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스타일 좋아할까요? 그랬더니 안 좋아할 것 같대죠. No,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렇죠. No, they won't. 안 좋아할 거다. They will hate it. 싫어할 거다. 추측하고 있죠. 됐습니까? 너무 쉬워서 멍 때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can과 be able to가 맨날 똑같은 게 아니었죠. 어떨 때만 can과 be able to가 똑같다? 그렇죠. 능력. 됐습니까? 능력을 얘기할 때 able의 뜻이 뭐였습니까?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able의 명사형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ability라 했죠. ability의 뜻이 뭡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만 똑같고 그러면 can이 이렇게 능력 뭐 예를 들어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I am able to swim. 근데 can이 다른 can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can 중에 뭐가 있습니까? help me가 있죠. 그렇죠. 이건 능력이 아니고 뭐다? 요청 4종 세트죠.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Are you able to help me? 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can rain tomorrow. 그래서 또 뭐하는 can이 있다? 추측하는 can이 있죠.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어. It can rain tomorrow. It may rain tomorrow. 그때 또 It is able to rain tomorrow 하면 안 된다고요. 비가 내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추측. 그 다음에 또 뭐하는 캔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허락하는 캔이 있었죠. 그렇죠. May I go home? Can I go home? 됐습니까? 그래서 캔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능력 이외에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건 왜 자꾸 가르쳐 주는 걸까? 너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able to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미래 능력은 이렇게 will can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걸 자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알맞은 거 쉽죠. She can cook Italian food. 그녀가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e able to skate on the ice. 아이스죠. 그녀는 뭐, 아, 그는 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탈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스케이트 탈 줄 안다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좋겠다? Tell me about her. 무슨 뜻이야? 너는 나에게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뭐하고 있어? 요청하고 있죠. 됐습니까? Could you? Can you? Will you? Would you? 맞습니까? 그 다음에 repair의 뜻이 뭐예요? 고치다, 수리하다. 그러면 알맞은 표현은 뭐다? Repair the computer. 그래서 얘는 능력이다. 나는 컴퓨터 수리할 능력자다. 능력이 있다. I can repair the computer. 자, can과 could의, can이나 could의 의미가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추측인지. 추측을 안 다루고 있는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he can speak French. 무슨 뜻이니까 그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니까 능력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뭐다? To speak French 하고 왔고 그 다음에 She could ride a horse. 그녀는 탈 수 있다 니까 뭡니까? 이 아니고 허락이죠. 그쵸? 안 속네요. 능력이죠. 그쵸? 말을 탈 수 있었다죠.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could다 could. 그러니까 She was able to ride a horse 하고 갔죠. could가 과거니까 is가 아니고 was 와야 됐죠. She was able to ride a horse.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능력? 그렇죠. 과거 능력이죠. 과거 능력. 그럼 you can use my crayons. 너는 내 크레용을 그래도 뭐든 뭐다?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You may use. 또 하나 더 있죠. You could use.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I가 들어가서 허락받는 건 3종 세트죠. Can I, may I, could I. 오케이. 그래서 could you show me the way? 이게 무슨 뜻일까? Show me the way. 그렇죠. 그대로 영어 수업에서 가면 또 show
A, B니까 A에게 B를 보여주다인데 이건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에게 길을 알려주다라는 뜻이죠. 나에게 길을 알려주다. Show me the way. 됐습니까? 길 알려주다. 나에게 길 알려주다. Show me the way. 뭐 Show me the money.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돈 내놔 이 말이고요. Show me the way. 나한테 길 알려줘. 그러면 Could you show me the way의 뜻이 뭐니까 너 나에게 길을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뭐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 맞습니까? 그래서 Could you나 또는 Would you는 어떤 요청이다? Polite한 요청이다. 공손한 요청이다. 됐습니까? Can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등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2 hours가 뭔 소리예요? 안 들려? 2시간을 위해서죠? 뭔 소리예요? For 2 hours 2시간 동안이죠. 그러니까 She is able to run. 그녀가 그렇죠. 2시간 동안 뛸 수 있다. 2시간 동안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She can run for 2 hours. 그래서 얘는 뭐다? 능력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for 2 hour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지금 졸린 친구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왜? 2시간 동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이죠. How lo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이라고 물었겠죠. How long is she able to run?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can she run? 하면 되겠고요. How long is she able to run? How long can she run?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n the contest가 뭐예요?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다. 그렇죠? 대회에서 우승하다라는 뜻이죠. Win the contest. 대회 우승하다. 그러면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 그는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라서 뭔지 뭐 과거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He could win the race 하면 되겠죠. He could win the race. 됐습니까? 그는 과거에 콘테스트에서 우승할 수 있었어. He could win the contest. He was able to win the contest. 근데 고1 되면은 뭘 배울 거냐면은 지금은 얘랑 얘가 같다고 배웠는데 고1 되면 얘랑 얘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뭐 지금은 뭐 그 얘기까지 해줄 필요는 없고 뭐 미리 살짝 얘기 드리면 was able to는 과거에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했다라는 뜻이고요. could는 그냥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뿐 실제로 했는지의 여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요만큼 다르죠 뜻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실제로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했다는 was able to 고요. 그냥 할 수 있었어? 라고 그냥 막 던지는 건 could입니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e could answer the question. 아 we could answer the question. 우리는 그 질문에 있었다 하니까 we we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하면 되겠죠. We we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간단한 문제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다? 그가 solve 할 수 있다. 무엇을? This problem. 그래서 he can solve this probl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묻는 문장인지 아닌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뭐 할 수 있다? 플레이 할 수 있다. 무엇을? The guitar. 그래서 she is able to play the guitar. She's able to play the guitar. 오케이. 그 The guit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she able to play? 하면 되겠죠.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 What is she able to play? She's able to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에이미가 뭐 할 수 있었다, 패스할 수 있었다, 뭐 여기까지 가네요. 그렇습니까? 무엇을, 그 시험을. 그럼 에이미가 시험 통과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에이미가 시험 통과할 수 있었다, to pass the test 하면 되겠죠.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 고요 was able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as 보이죠? Amy could pass the test 하고 갔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청합니다. 공손하게 요청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help me with my homework. 숙제 좀 도와주려고. Could you help A with B 또 나왔죠? A with B. 내 숙제를 갖고 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난 넣는 것과 묻는 거. 그래서 the baby cannot walk는 아기는? 그러면 여러 가지 can의 의미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무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능력. not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isn't able to walk 하고 왔죠. isn't able to walk 하고 왔던 뜻이다. The baby isn't able to walk. 걸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얘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할 거예요. 됐습니까? Okay.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의 뜻은 뭐고, 그녀는 수영할 수 있었니? 그러니까 was she able to swim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She swim in the sea 하고 갔죠. Could she swim? 수영할 수 있었니? Was she able to swim? Could she swim? 됐습니까? 과거의 능력을 묻고 있고요. 뭐 얘도 능력입니다. 능력 묶이고요. 그 다음에 I wasn't able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었다죠. I wasn't able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날 수는 없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 I couldn't wake up early every morning. 오늘 과거니까 couldn't 해야지 can't 하면 안 되겠죠. I couldn't get up early every morning. 다음, are you able to drive a car? 너는 자동차를 쓸 수 있니? 능력을 묻고 있죠. 그럼 같은 표현은? drive a car 하면 되겠죠. Are you able to drive? Can you drive? Are you able to drive? Can you drive? 뭐라고요? Are you able to drive? Can you drive? 능력 묻기. 그 다음에 could we buy the toy house? 그는 장난감 집을 살 수 있었니? 언제 능력? 과거 능력을 묻고 있죠. 그럼 같은 표현은 뭐다? able to buy the toy house 하면 되겠죠. was he able to buy was he able to buy could he buy was he able to buy could he buy 그 다음에 you can visit my office. 이 can은 뭐하는 can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너는 내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다. 방문해도 좋다니까 뭐하는 can이야? 허락하는 캔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may죠. You may be in my office. 됐습니까? 어쨌든 부정문이니까 금지하는 거고 뭐 완성된 문장은 You can't visit my office. You may not visit my office하고 같은 뜻이다. 방문하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번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의문문을 만들고 나면 완성된 뜻은 뭐가 된다? 요청이죠. 요청. 해줄래? 그래서 넌 내 사무실 좀 방문해줄래? Visit my office. 요청이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니까 몇 종 세트? 그렇죠. 4종 세트죠. 해줄래? 4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 3종 세트. Can I? May I? Could I? Can you? Will you? Could you? Would you? Would you visit my office? Now, he was able to win the race. Win the race. 뭐 하다? 경주에서 우승하다. 이기다. 그러면 그는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다. 우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언제 뭐? 과거 능력이죠. 그러면 이길 수 없었다는 he wasn't able to win the race 하면 되겠죠. He wasn't able to win. 그 다음에 과거 능력을 묻는 거죠. 과거에 우승할 수 있어. 그때 우승할 수 있었니?
able to win the race? Could he win the race? 같은 표현. Was he able to win the race? 물음표 꼭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당신의 우산을 빌려도 될까요? 여러가지 can의 의미 중에서 뭐? 그렇죠. 요청이고 뭐다? Can I borrow your umbrella? 하면 되겠죠. 그러면 can I는 몇 종 세트? 3종이죠. Can I, may I, could I? 됐습니까? 빌려도 될까요? Can I borrow, may I borrow, could I borrow? 그 다음에 그는 거기서 누가, 그가, 어디서, 무엇을 뭐 할 수 없었다,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언제, 뭡니까? 과거 무능력이죠. 과거의 무능력. 그래서 he can't입니까? He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죠. can't 하면 안 되죠. He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자, 선생님 뭐 얘기해 준 적 있었냐? 뭐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벽에다 대고 설명했네요.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나 애니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똥강아지들아. 그래서 I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바꿨으면 똑같은 표현 뭐다? He 나 애니가 누가 얘 없어지겠고 얘도 없어진 다음에 대신에 뭐가 되겠어? 얘 대신 얘가 쓱쓱 드러내지고 노가 들어가겠죠. 어 그러면 노가 어디 들어가면 될까? 자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요? 나데니가 없어지고 대신 뭐가 들어가? 노가 들어가죠. 그럼 뭐 그럼 얘랑 둘이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와? 얘들 둘이 합쳐지면 그래서 뭐? I have no money 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He 그쵸 He could catch no fish in the riv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Not any를 no로 어떻게 바꾸는지 알겠어요? no는 무슨 시야? 형용사죠. 그러니까 뭐 앞에 들어가면 돼? 명사 앞에 들어가면 되죠. No money, no fish. 됐습니까? 뭐 제가 더 놀랐을 거야 아마. 됐습니까? I have no money. He could catch no fish in the river. 오케이. 나 데니를 n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제가 안 놀랬구나. 조정석이 저거 미친놈이네 저거. 천재예요. 뭐 천재. 보통 이런 놀라들은 뭐를 좋아합니까? 캐치를 좋아하는 거죠. 원주한테 광이가 나. 문자 받죠. 문자 받고 문자 뺐어. 그는 춤을 잘 출 수 있니? 캔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캔이 아니네. 능력이네요. Be able to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질문이에요? 저 현재죠. 잘 출 수 있어. 네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춤 잘 출 수 있니는 뭐겠다? Able to dance well 하면 되겠죠. Is she able to dance well? 오케이. 그래서 잘 출 수 있다면 Yes, she
is. 됐습니까? Yes, she is. No, she isn't. 하면 되겠죠. Yes, she is able to dance well이 생략됐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메이에 대한 얘기. 얼 맞은 거 골라주세요. 그래서 메이는 추측과 가능성인데 답은 Mr. Maybe tired고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됐습니까? Mr. Brown may be tired. 그 다음에 더 그래서 더 news may be true의 뜻은 그 소식이 그래서 사실일 수도 있다 라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당연히 추측이죠. 그 다음에 you stay with us. 너는 우리와 너도 된다. 뭐예요? 허락이죠. 같이 있어도 돼요? 같이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 더 boy be 15 years old. 그 남자아이는 15살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선생님이 뭐를 좀 더 할 건데 Mr. Brown maybe tired 하고 많이 봤던 겁니다. 자, Mr. Brown must be tired는 무슨 뜻이야? 브라운 씨는 피곤한 게 틀림없다죠. 그럼 이거랑 같은 말은 뭐였더라? Mr. Brown is tired죠. 나는 미스터 브라운 씨가 피곤하다라 는 것을 뭐한다? 확신한다죠. 그쵸? 그러면 미스터 브라운 maybe tired는 같은 말이? 라고 같단 말이죠. 됐습니까? 달라진 건 이거죠. I think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I'm sure는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must의 추측의 강도와 may의 추측의 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 소식은 사실임에 틀림없다. The news mus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다. The news can't be true. 됐습니까? 그러면 The news can't be true 하고 같은 말은 뭘까요? 그래서 must는 강한 긍정적 확신이죠. 강한 긍정적 확신. 하지만 can't는 강한 그렇죠. 강한 건 여기 또 여기 있죠. 근데 여기는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강한 건 이렇게 나는 확신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에 미칠진 부분에 조심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t may be sunny tomorrow. 내일 화창할 수도 있다 라고 뭐하고 있다? 일기예보에서 추측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비올 확률 뭐 한 30%쯤 되는 모양이죠. It may be sunny tomorrow. 됐습니까? 그 다음 you may use my computer. 너는 내 컴퓨터를 그래서 얘는 뭐하고 있다? 허락. ca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뭐 얘도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는 추측의 can이고 얘는 허락의 can이고요. You may go swimming. 너는 된다. 그래서 또 허락해주고 있죠. He may remember my name.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 라고 추측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She may be lazy죠. She may be lazy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게으를 수도 있다. She may be lazy. Lazy 반대말 뭐였더라? 어? Diligent였죠. Diligent.
She may be lazy. She may be diligent. She may not be diligent. She may be lazy. She may not be diligent. Okay,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바로 고쳐서 읽어볼까요? He afraid of dogs. Afraid의 뜻이 뭐예요? 두려워하. 그렇죠. 어떤 시죠? 하다시 만들어줘야지 조동사 뒤에 오죠. She may be afraid of dogs. 그리고 여러분 이제 be afraid of 정도의 수거는 알죠? 뭐뭐를 두려워하다가 뭐다? Be afrai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걷기는 너의 건강을 위해 좋아. 그래서 뭐 he may be afraid of dogs는 계속해서 추측하고 있죠. 그는 개를 무서워할 수도 있다. He may be afraid of dogs. 그는 개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까요? 는? 그는 개를 두려워할 수도 있을까요? 는 뭐예요? May.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는 개를 두려워할 수도 있을까요? May he be afraid of dogs 하면 되겠죠. May he be afraid of. May he be afraid of. 그는 개를 두려워할 수도 있을까요? May he be afraid of.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장 바르게 고쳤으면 Kate may be in her room now. 그래서 허락이야 추측이야? 그렇죠. 지금 방에 있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Kate may be in her room now. 그 다음에 뭐 4번도 바르게 고쳐보면 You wait for him here. You may wait for him here. 너는 여기에서 기다려도 된다 라고 뭐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May I wait him, wait for him here? 라고 물었겠죠.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Yes, you may wait for him here.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그냥 wait만 하면 안 됩니다. Wait for me. 나 좀 기다려줘. Wait for me. 칼질하기. 1번부터 4번까지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그녀가 지금 학교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언제? 어디? 뭐 한다? 2번. 누가? 언제? 어떻게? 뭐 한다? 그래서 얘는 허락인 거죠. 위에는 추측이고요. 그 다음 3번. 누가? 뭐하러 갈지도 모른다. 영화 보러 갈지도 모른다. 영화 보러 가다 이건 뭐 그냥 하다시 덩어리로 익히면 돼요. 영화 보러 가다가 뭐예요?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Go see a movie 뭐 이런 게 가능하죠. 됐습니까? 뭐 Go to a movie 해도 되고요.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Go see a movie. A movie 또는 뭐 Go to a movie 이런 표현들 뭐 우린 고투어 무비를 쓰기로 합시다. 뭐 예를 써도 상관없긴 한데 그 다음에 너는 모임에 가도 좋대. 누가 어디에 뭐한다 가도 좋다 라고 뭐하고 있다 허락이고 위에 그들은 영화 보러 갈지도 모른다는 그들이 할 행동에 대한 그렇죠 추측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지금 학교에 있을 그러면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 She may be 어디에 at school 그쵸? Now. She may be at school now. 뭐, H가 빠졌네? 아, C가 빠졌네? 흐훌렸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그럼 좀 일찍 가도 되는지 물어봐도 조퇴해도 돼요? 그랬더니 허락해주고 있죠? 그래서, You may leave early today. 하면 되겠죠? You may leave early today. 오늘 조퇴해도 돼. 허락해주고 있고요. May I leave early today? Yes, you may leave early today. 그 다음에 추측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o to a movie 하기로 했으니까 they may go to a movie 하면 되겠죠. 또 뭐 여러분들 뭐 했는 거 중에 뭐 없나요? 영화 보러 가다가 워낙 다양하니까 또 모르는데 없나요?
고스야 무빙이 가능하고요. 네. 뭐 또 딴 거 없나요? 또 아까 뭐라 한 거 같은데? 같은 거? 뭐 없나요? 네, 뭐 많습니다 뭐. 그 다음에 너는 가도 되죠? 너는 가도 돼? You may go. 그 다음? To the meeting. 그러니까 그 뒤에는 what이 아니고 where가 와야죠. 그래서 where를 만들려고 전치사 to 붙었습니다. You may go to the meeting. May I go to the meet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t 집어넣는 거 해야 된 거.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는 방법. 그래서 may I go now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지금 가도 되나요? 라고 허락받고 있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can I go? could I go?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그 다음 may I take your order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order가 무슨 뜻이에요? 주문. 동사로도 쓰입니다. 뭐하다? 주문하다? 요청하다? 명령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order는 다른 뜻으로 무슨 뜻도 있다? 순서란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alphabetical order 한 뭐야? alphabetical order 그렇죠? 알파벳 순서겠죠? 그렇죠? 그럼 birth order는 뭐겠어? birth order 그래서 출생 순서겠죠? 태어난 순서. 그 다음에 뭐 height order 한 뭘까요? height order 얘 뭐하고 비슷한 게? 그렇지, 키 순서죠. 형용사, 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name order 한 뭐예요? name order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 번호는 뭐로 매기나요? name order입니까? 그렇죠. 이름 순서 되게 안 좋은데. 너가 뭐가 안 좋아? 넌 좋지. 급식에서요. 제가 오늘 길이가 왔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파이고 제가 길을 못 받았어요. 진짜 왔다 갔다 거려요. 너도 비슷하겠는데? 아줌마님 계속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 갔으면 저기서 또 받으라고 저기서 받으면 또 저기서 받으라고. 아주 오늘 울분이 터지는군요. 아 얘 두 번째요. 그렇군요. 자 근데 대학 가면 달라질걸요? 대학 가면 니네 되게 좋아. 넌 되게 안 좋아. 저요? 어. 왜요? 출석 부르잖아. 아. 어? 네. 그러면 출석 부르면은 이제 수업 시작하자마자 만약에 출석을 부른다 치자. 근데 내가 한 2, 3분 늦었어. 그치? 다른 수업 또 여기서 이제 여기 강의동 여기에서 수업 끝나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대학교는. 만약에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2, 3분 늦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들은 항상 출석 불려. 니들이 일찍 불리기 때문에 넌 늦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위한 사무세요. 됐습니까? 대학 가면 니들 이름 늦게 불려. 늦게 가도 돼. 한 니들 정도 히읗 들어가는 성씨 같으면 한 인원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뭐 한 뭐 6, 7분 늦어도 끄떡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자 2분 하고 있어. May I take your order의 뜻은 그래서 제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뭐 요청? 허락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Can I take? May I take? Could I take? 3종 세트죠. 그 다음에 Kevin may not be at home. Kevin은 집에 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고 있죠. You may not use my pen. 너는 내 펜을 라고 금지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시대로 문장을 바꿔쓰라. 그래서 You may like your math teacher. 너는 허락해주고 있죠. 누구를? 그래서 얘는 허락입니까? 추측이죠. 됐습니까? 우리 사랑 허락해주세요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너는 너의 수학 선생님을 좋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부정문 하나 있을까? You may not like your math teacher. 너는 안 좋아할 수도 있다. 뭐 또 맨날 지민아. 진짜 잘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나 조금 잘 할 것 같아. 잘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얼굴 뜯어먹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와이프가 후회하잖아. 왜 웃지?
얼굴 무슨... 뜯어먹다 사는 게 얼굴이야. 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네. 얼굴 뜯어먹고 사는 얘기는 이제 야, 너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얼굴 잘생긴 거 너무 따지지 마라. 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의 그 남자 선택의 기준이 잘생긴 거냐? 아니, 성격 봐요. 하기야 뭐 보기 좋은 떡이 뭐 뭐야 저 뭐야 효과가 잘생긴 게 성격도 나... 좋은데 잘생기면 되겠죠. 그렇죠. 게다가 능력도 있으면 그치? 맞습니까? 헤이 우리 그 잘생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얼굴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잘생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may snow tonight. 오늘 밤에 눈이 내릴 수도 있다 라고 추측하고 있죠. 가능성. 근데 안 내릴지도 모른다니까 It snow tonight. snow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알죠? 오케이. 뭐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랬다? 아, 그렇죠. 해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닌 일. 그 다음에 he may come back next year. 의 뜻은 그는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다 인데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라고 추측해 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은 뭐가 된다? come back next year 하고 꼭 물음표 하면 되겠죠. may come back next year. 그가 내년에 돌아올 수도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폭풍같이 빠른가요? 뭐 이 정도면 괜찮... 아 너무 빨라요? 아 그래요? 오케이. 래퍼 같지 않나?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대화의 빈칸에 래퍼는 뭐 좀 재미라도 있어야지. 지금 재미도 없고 잠만 오고 맞죠? 됐습니까? 크게 건강하는 모양이네요. 자, 바로 뭐 하다? 빌리다. 그럼 반대말은 우리말 뜻이 뭔데? 빌려? 주다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또 모르죠. 랜드라 했죠. L-E-N-D. 그래서 없는 놈이 뭐하고? 없는 놈은? 바로하고 가진 놈이? 랜드 하겠죠. 있는 놈이 빌려줄 거 아니야. 없는 놈이 바로 할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학생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됐습니까? 빌려주는 건 랜드입니다. 랜드 몇 글자예요? 네 글자죠. 네 글자죠. 이런 거 들어있네. 똑같네. 글자 개수가. 됐습니까? 그러면 give AB가 무슨 뜻이니까? 주다하면 그럼 랜드 AB는 뭐겠어? 빌려주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랜드는 이런 구조로 쓸 수 있지만 바로는 이렇게 못 씁니다. A에 B를 빌리다는 안 되잖아. 됐습니까? 바로는 그냥 바로 뒤에 뭐 이런 거 명사만 하나 옵니다. 뭐를 빌리다. 누구한테서 하고 싶으면 from 누구 이렇게 붙입니다. B한테 A를 빌린다 이렇게 씁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너의 책을 바로란 말이 있으니까 너의 책을 누가 뭐 해도 될까? 빌려도 될까겠죠. 그럼 내가 빌려도 될까? May I borrow book? 하면 되겠죠. Yes, you may. 그래서 얘는 허락받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해도 될까? 몇 종 세트? 3종 세트. May I, can I? Could I borrow your book?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air conditioner 뭔지 알겠죠?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내가 에어컨 켜도 될까요? 라고 뭐 받고 있다? 허락받고 있죠. 해도 될까? 3종 세트. May I turn on? Can I turn on? Could I turn on? 그랬더니 허락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No, you may n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out of order 하고 있죠. 자, order 아까 봤습니다. 무슨 뜻도 있고 주문이란 뜻도 있고 주문하다도 되고 순서도 된다 했죠. 그러면 out of 뭐야? out of. out of mind. out of 아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런 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게 뭔 뜻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오, sight 단어 뜻 안 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범위를 sight라고 그러죠. 시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안 보면 멀어진다죠. 이게 안 보면 멀어진다. 장거리 연애하면 뭐하기 쉽다?
깨지기 쉽다 이 뜻이에요. 속담까지는 아니지만 흔히 하는 말. 안 보면 멀어진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Out of가 뭐뭐 밖에 있는 이 말이죠. 뭐뭐 밖에 나가 있는. 눈 밖에 있으면 마음 밖으로 나간다. 물론 동사는 없지만 뭐 그런 뜻.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럼 얘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얘를 응용해서 My phone is out of battery. 뭔 소릴까요 이건? 그쵸. 몇 퍼? 0%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뭐 뜻일까? 여기에 오로는 뭐 이렇게 하면 뭐 주문 밖에 아니면 순서 밖에 순서가 잘 정리돼 있어. 그렇죠? 사람이 이제 제 기능을 하려면 사람의 순서가 머리, 목, 저 어깨 순서대로 돼 있으면 자기 할 일을 하겠죠. 순서대로 잘 갖춰져 있으면 아웃 오브인데 아웃 오브인데 아웃 오브인데 제 기능을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 오브 오더 어떤 고장난 됐습니까? 아웃 오브 오더 많이 쓰입니다. 고장난 그래서 얘가 뭐라고 요청했대. May I turn on the air conditioner 했더니 No, you may not. 한 다음에 The air conditioner is out of order. 고장났다 이거 됐습니까? 자, out of order는 여러분들 서바이벌 잉글리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영어. 내가 뭐 해외여행 갔는데 목이 말라서 밴딩 머신에 뭐가 있나 쭉 본 다음에 아 이거 목마른데 난 이거 좋겠어 하면서 동전을 넣었어. 그치? 근데 밴딩 머신에 out of order라고 써있어. 동전 넣으면 돼? 안 돼? 그럼 밴딩 머신은 뭘까요? 그렇죠. 자판기겠죠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계 장치 같은 게 out of order 써있으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call you later? 내가 너에게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 뭐하고 있다? 허락받고 있죠? 허락 3종 세트. 그랬더니 해도 된대요?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yes, may. 그 다음에 I'll be at home after 6 o'clock.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다? 있을 거다. 언제? 6시 이후에. 6시 이후에 집에 있을까? 6시 이후로 전화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세 문장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뭐 한다? 모른다. 그 다음에 계속 2번. 누가? 뭐 한다? 아닐지도 모른다. 누가 다 밖에 없네요, 얘는. 네, 그 다음에 누가? 내가. 무엇을? 뭐 해도 될까요? 될까요? 문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가 오늘 안 올지도 모른대요. 그럼 올리비아가 안 올지도 몰라. 올리비아 may not come tonight. 아니, today. 미안. May not come today 하겠죠. Olivia may not come today. 그래서 허락이다 추측이다? 추측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옳은 답이 아닐지도 몰라.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하면 되겠죠. It may not be the right answer. 오케이. 그럼 그것은 옳은 답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May it be the right answer. 그게 옳은 답일까요? May it be the right answer. 오케이. 그랬더니 It may not 아닐 거야 라고 뭐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열어도 될까요? May I open the window 하면 되겠죠. No. 오케이. 그래서 뭐 해도 될까요? 니까 뭐 알죠? Can I? Could I? 그래서 얘는 허락받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should, must, have to 아까 쭉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she must be angry의 뜻은 그렇죠. 그녀는 화를 내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녀는 화난 게 틀림없다. She must be angry. 그래서 she has to be angry로 바꿔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된다고 하는 애들은 지금 이제 집에 갈 때 동충하초 하나씩 들고 집에 가는 애들이죠. 사기 당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충하초 문제가 많더만. 뭐 문자로 맨날 오지 않나요? 한 번씩? 여러분들 뭐 안전문자 안 와요?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안 오나요? 어? 찾아냈습니까? 안전문자를? 안전문자 알림을 너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해일이 일어나면 어떡할래? 그럴 일이 없어. 휩쓸려 간다 그냥. 바닷속에 있어요. 진짜예요. 그럼 살아요. 뭔 사범이야. 뭐래? 야, 그냥 뭐 파도가 헤일로 밀려오면 그냥 너를 뭐 수영장에 물이 차오르듯이 이렇게 살포시 너를 물에 퐁당 넣는지 아냐? 어? 그냥 파도가 이렇게 휩쓸려오면 넌 차에 치인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야. 그래. 화나 있으면 어? 차에 치인 잘못하면 그 주변에 뭐 날카로운 물건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걍 가는 거야. 어? 그냥 뭐 모험차에 물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 무슨 뭐 아쿠아맨이냐 니가? 누가? 그래서 she has to be angry가 아니고 이건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니까 I'm sure that she is angry. 이거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I'm sure that she is angry. She must be angry. 그래, 그 다음에 should는 해석으로 제일 편합니다. 다른 뜻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고민해야 되죠. must는 이걸까 저걸까. 근데 뭐 you must arrive before 뭐야 나의 name인가. 너는 도착해야만 한다 하니까 얘는 뭐 같은 표현보다 you have to arrive before 9 AM 하고 왔죠. 얘는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있는 뭐뭐 해야만 한다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너무 뻔해. has to가 다양한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he has to finish. 그는 오늘 his homework를 finish 해야만 한다. 숙제를 오늘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는 오늘까지 숙제를 끝내야 하나요? 할 거야. 됐습니까? 그는 오늘까지 숙제를 끝내야만 하나요?는 뭐예요? finish his homework to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9시 전까지 도착해야만 하나요? 할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그냥 쓸게요. must를. 그래서 제가 9시 전까지 도착해야만 하나요?는 뭐다? arrive before 9 AM인데 그건 잘 안 쓰고 뭘 쓴다 그랬어? do I have to arrive before 9 AM 뭐라고요? do I have to arrive 됐습니까? 입이 기억합니다. 길기 때문에. 됐습니까? do I have to arrive 도착해야만 합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미쳐진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라. 그래서 he have to brush his teeth after breakfast.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그는 뭐 다음에 아침 먹은 다음에 양치질을 해야만 한다. 이 닦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인데 뭐를 어떻게 고쳐야 돼?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he brush his teeth after breakfast. 됐습니까? 그래서 he have to가 어딨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brush his teeth란 대답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대답을 듣고 싶다? 양치질 하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대요. 양치질 하다.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부를지.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에라 모르겠다. 시켜야지. 꼭 대답 들을 때까지 시켜야지. 오케이. 양치질 하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대. 그럼 우리말로 먼저 뭐라고 물은데 그는 아침 먹고 나서 언제는 이게 궁금한 거고요.
아침 먹고 나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주? 그렇죠. 그는 뭐 해야 됩니까? 아침 먹고 나서 양치질 해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했죠? 가볼까요? Wear sunglasses. 그녀는 저 선글라스를 착용해야만 한다. 뭐 하기 위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럼 보호하다가 protect인 건 다 아시죠? 그렇죠. 그녀의 눈을 보호하다 protect her eyes. 그러면 그녀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죠, to protect her eyes 하면 되겠죠. She should wear sunglasses to protect her eyes.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장까지, 요까지 다 있다고 원래 있다 치고 sunglasses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must, 에? 'They must are middle school students.'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 그들은 중딩이, 그렇죠, 틀림없다죠. 그러면 바르게 고치면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됐습니까? 그래서 middle school students란 대답이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걔들은 모임에 틀림없을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슝슝. 그래서 brush his teeth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아까도 봤듯이 그는 언제? 아침 식사 후에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는 해야만 하니, 그렇죠, 헤즈 속에 있던 개가 나가죠. Does he have to 하다 do. 그래서 그는 뭐 해야 됩니까? What does he have to do? 언제? After breakfa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does he have to do after breakfast? 조금 빨라진 것 같지 않아? 아, 말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오케이, sunglasses 라는 대답 듣고 싶고,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그녀가 왜? 선글라스를 쓰는 어떤 질문에, 그렇죠, 무엇을 착용해야 하나요? 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녀는 뭘 착용해야 됩니까? Should she wear? 하면 되겠죠. What should she wear? 그녀는 뭘 착용해야 돼? What should she wear?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her eyes. 됐습니까? What should she wear? To protect her eye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양말 쓰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중딩이에 틀림없다. 그럼 걔들은 모임에 틀림없을까요? What? 그쵸. Must they be 하면 되겠죠. 걔들은 모임에 틀림없을까? What must they be? What must they, must they be?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 됐습니까? 술 사러 온 거죠, 애들.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팔았다 안 팔았다? 술 팔았다 안 팔았다? 왜? They must be middle school students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로 안에 말을 포함시켜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뜻인데 이런 뜻으로 바꾸란 말이죠. 그래서 I clean what? My room every Saturday. 지금 무슨 뜻이야?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방을 청소한다는데 must가 들어가면 우리말로 나는 이 토요일마다 방 청소해야만 한다 하고 I must clean my room every Saturday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가 헬스한다. 누구를? 언제? today. 그렇죠. 그는 엄마를 도와드린다죠. 근데 얘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고 도와드려야만 한다고 he should help 하면 되겠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 He should help his mother today. 오늘 도와드려야만 돼. 그 다음에 she가 뭐한다? leaves 한다. 언제? before 4 o'clock. 그녀가 4시 전에 떠나는데 떠나야만 한다. She has to leave before 4 o'clock. 그렇죠. 그래서 has to leave의 형태로 쓰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before 4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Before 4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en. When. 아, 뭐 바로 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When does she have to leave? 여기에서 does가 나갔는데 없어져 버리면 안 되죠. does 나갔다고 애가 영혼이 빠져나갔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일부분이 사라진 거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와야죠. When does she have to leave? 언제 떠나야 되니? When does she have to leave? 그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 같듯이 칼질하기 두 문장.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뭐 한다? 만 한다. 그 다음 문장 누구는? 얼마나 자주? 매일 아침을 먹습니까? 매일 아침을 먹습니까? 무엇을? 아침을 뭐 한다? 먹어야 한다. 매일 아침. 뭐 아침이라는 거에 뭐 어떤 브랜드명인가요? 누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매일 아침. 뭐 그러니까 뭐 도시락 이름인데 매일 아침이야. 아니죠. 이렇게 잘라야죠.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넌 놀아야만 한다는데 이걸 사용하래요. 그럼 넌 놀아야만 한다? You have to play. 누구랑 같이? With your brother. 됐습니까? 이거 뭐, 뭐야, 승빈이가 많이 듣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몇 살? 동생? 7살. 심심해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이가 뭐 해줘야 된다?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죠. 안 놀아줍니까? 아니요, 놀아주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쵸? 준비됐죠? 날라가고 뭐 이러면 되죠. 앞으로 던지고. 됐습니까? 얘는 뭐로 바뀌고? 얘는 뭐로 바뀌고? 아이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딱 선생님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까 생각해 보세요 하는 순간 어떤 친구들은 뭐 아무 뭐 몰라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친구도 있고 아 진짜 막 생각해 본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안 해보는 친구한테 내가 특별히 이제 그 친구한테 딱 물어볼게요. 너 말이야 너의 자식아.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매일 아침을 먹어야만 한다. 뭐 먹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have, H 시작하는 거 할까? E 시작하는 거 할까?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must eat breakfast every da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얘는 뭐 별 거 없네요. 그래서 Your brother란 대답 듣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your brother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 던질까? who 또는 whom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do I have to play with 하면 되겠죠. 내가 누구랑 놀아야 돼? do I have to play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또 설명할 필요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죠? 저 제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까는? We study hard 하면 되겠죠. Should we study hard? 그럼 당연히 대답이 뭐가 나오겠어요? Yes, you should 이러겠죠. 그쵸? 뭐 근데 뭐 내 공장 갈 건데 뭐 공부하지 마. 공부할 필요 없다는 No, you don't have to.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공부는 왜 해요? 일단 중학교 단계의 공부는 왜 해요? 고등학교. 아,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집에 갈 때 옥장판 안 사들고 가려고 산다니까요. 중학교 공부는 그 수준이야. 알겠습니까? 뭐 안 당하려고? 사기 안 당하려고. 됐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사회적 문제 많이 일으키잖아. 뭐 이렇게 뭐 가짜 뉴스 듣고 그쵸? 가짜 뉴스에 막 혹해가지고 와 그런갑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가짜 뉴스는 뭐 어? 어? 뻘거벗었네 책들이? 야 벌써 뻘거벗으면 어떡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열심히 해. 맞아요. 어떤 날 열심히
그 다음 계속해서 2번입니다. She doesn't object. 이게 완성되면 그녀는 go, 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럼 그녀가 갈 필요 없다? She doesn't have to go. 됐습니까? 그럼 she doesn't have to go 하고 같은 게 일단 she doesn't need to go 도 있었고 뭐 도 있었더라? she go 니나 두라 했죠. 이 선보다 갈 필요 없다. doesn't need to go, doesn't have to go 좀 같은 얘기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가면 안 된다는 shouldn't go나 must not go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완성되면 3번은 완성되면 너는 그에게 낯이 있는데? 그렇죠. 너는 그 사람과 대화할 필요 없다죠. 됐습니까? 너는 그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그 완성되면?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네요. 됐습니까? You must not talk to him. 너는 그와 대화해서는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이 to lose weight이 무슨 뜻일까요? to lose weight이 루즈 웨이트는 살 빼다고. 그죠? 이거 살 빼기 위하여죠.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라 했죠. 왜 살 빼기 위해서. 그럼 이거 문장이 완성되면 그는 뭐 하니? 그는 해야만 합니까? 이 말이죠. 그는 운동해야만 합니까? 왜 살 빼기 위해서. 그는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해야만 합니까죠? 그죠? 그럼 그 문장이 완성되면 exercise to lose weight 하면 되겠죠. Don't you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해야만 합니까? 그럼 해야만 한다면 yes he does. 그렇죠. yes he does의 does는 뭐 대신 왔냐? has to exercise 대신 왔죠. 할 필요 없으면 no he doesn't have to exercise to lose weight. doesn't. no she doesn't. he yes he does.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써라. We should waste our time. Waste our time이 뭘까요? 그렇죠. Waste 정도의 단어는 알아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Your money waste 하지 마라는 명령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돈 낭비하지 마. Don't waste your money. 됐습니까? 돈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money.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죠. 그렇죠? 우리는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 We shouldn't waste our time. 뭐 should not 해도 되는데 shouldn't라는 추격형을 알아놓으면 not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 I have to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뭐하다? 그러면 I have to wash the dishes의 뜻은 나는 설거지 해야만 한단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무슨 할 필요 없다죠. 그쵸? 그럼 난 설거지 할 필요 없다? Have to wash the dishes. 됐습니까? 제가 설거지 해야만 합니까? 제가 설거지 해야만 합니까? Have to wash the dishes. 그랬더니 뭐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 다음 She has to buy the bicycle. 그녀가 바이시클을 사야만 한다죠. 그녀는 자전거 사야만 한다. 근데 그녀는 사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She have to buy the bicycle 하면 되겠죠. 또 She have to buy 사야만 하니 그래서 예 사야만 합니다. Yes she does. 살 필요 없어요. No she doesn't. 그렇습니까? 자 우리말 뜻 다 되어 있습니다. 누군 너는 무엇을 자 돈 벌다를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죠. 그쵸? 돈 벌다가 뭘 것 같아요? make money. 돈 만들다가 아니에요. 뭐 돈 벌다 make money. make money make money. 그러면 너는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뭐였는데 너는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뭐였는데 you have to make money. 거기다 나 집어넣으면 you have to make money. Don't have make money. 돈 벌 필요 없어. 와 좋겠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게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여자한테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런 뻥을 잘 치죠. 그쵸? 뭐 설거지 할 필요 없어. 무슨 손에 물 안 묻히게 뻥치고 나서 이제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야! 넌 뭐해 맨날 집에서 돈 좀 벌어와! 이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안 하죠? 요새 이제 그 결혼들을 안 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어디서 뭐 한다 라고 해서 뭐하고 있으면 금지하고 있죠. 아까 위에는 뭐였습니까? 불필요했죠. 근데 금지하고 있으니까 넌 뛰면 안 돼. She must not run here. 하면 되겠죠. She must not, mustn't run here. 여기 don't have to run 하면 뛸 필요가 없답니다. 금지해야죠.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누가 어디로 뭐하나 가야만 하나요. 그래서 뭐 묻기 의무를 묻고 있죠. 의무 묻기 맞습니까? 그럼 그는 가야만 한다 부터 해볼게요. 그는 가야만 한다는 뭐였는데 he has to go 였죠. 그렇죠. he has to go. 그는 가야만 한다. he has to go. 그는 가야만 합니까? have to go to the hospital. does he have to go. 그는 가야만 합니까? does he have to g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그래서 should she visit 그녀는 방문해야만 합니까? 무엇을? 오피스를 어떻게? 그렇죠. 그녀는 다시 사무실 방문해야만 합니까? 그랬더니 no she shouldn't. 뭐 shouldn't까지 할 일이 뭐 있을까? 그렇죠. 방문할 필요가 없대요. 방문하면 안 된대요. 아, 지금 써 있는 대로 해야지. 그렇죠. 그녀는 방문해서는 안 된다. 왜 방문, 보통, 방문할 필요 없다 정도가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방문하면 안 된대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does he have to call? 그는 call 해야만 합니까? 전화해야만 합니까? 누구에게? 예.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전화해야만 합니까? 아, 그는 그녀에게 전화해야만 합니까? Does he have to call her? 했더니, yes, he. 그렇죠. has to. 다시 does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Yes, he has to call her. call her가 생략됐습니다. yes, he has to call her. 전화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I have to come? 내가 와야나 합니까? 언제? before 10 o'clock 10시 전에. 그랬더니 no you don't have to 올 필요 없다. don't have to 뒤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동사 원형일 테니까 no you don't have to come before 10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이. 조동사 파트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파트 달려. 예! 자, 그래서 형용사 부사 무슨 시와 무슨 시 어떤 시와 어째 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뭔 내용 내 나올지 쭉 한번 보면 뭐 포커스 44는 형용사의 쓰임이 돼요. 그러면 형용사의 쓰임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더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뭐 만들 때도 쓰이고 어떤 것. 그럼 두 번째 그렇죠. 어떻다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정식 명칭으로 하면 무슨 어로 쓰이거나 수식어로 쓰이거나 또는 무슨 어가 된다 보어가 된다 어떠니 어떻다 되면 뭐라 했습니까? 보어라 그랬죠. 형용사 보어라 그랬죠.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다른 용어로 하면 다른 용어로 하면 뭐 명사 수식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45의 제목이 뭡니까? 매니하고 멋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관로하고 뭐도 할까?
lot of 하겠죠, 그쵸? 그래서 many 뒤에는 many book, books, money. many money 처음 들어보고요. many books. much book, much books, much money. 그 얘기 하겠죠, 뭐. 근데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되는 애죠. 물론 a lot of하고 lots of하고 똑같은 건 아시죠? 됐습니까? 근데 a lot은 뭔 뜻이죠? a lot? thanks a lot이 뭐예요? thanks a lot. thanks a lot? 그럼 a lot이 뭐겠어요? 그럼 얘는 무슨 시겠어요? 그렇죠. 어찌 고맙다고? 많이 고맙다고요.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안 한 게 없네, 그치? 다 했잖아, 그치? 44, 45 내용 다 했고. 뭐 그런 내용이 뻔하게 나올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자, 포커스 46는 sum하고 n이 되죠? 그러면 sum하고 n이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sum, books, book, money? sum, books 밖에 안 되죠? sum, money. 됩니까? 안 됩니까? sum, money? 돼요. 해줘. 그쵸? 그니까 뭐 말로 풀어 하면 썸 뒤에 셀 수 있으면 복수요. 이거 셀 수 없는 명사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썸. 그럼 any라고 다릅니까? any books, any money 똑같죠. 의미는 약간의 조금의란 뜻으로서 썸과 any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럼 뜻이 똑같은데 왜 썸도 만들어 놨고 any도 왜 따로 만들어 놨을까? 그렇죠. 그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썸 같은 경우에는 not도 없고 그 다음에 묻지도 않는 문장에 쓰이고 이건 거꾸로죠. 그렇죠?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 그러니까 둘 다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을 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이기도 하고 이거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and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and가 아니고 뭐 쓰면 될까요? for 써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근데 얘기가 이렇게 끝나지가 않죠? 네. 그쵸? 끝난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얘기 끝납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설명할래? Do you want some coffee?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정식 명칭은 뭐 하는 의문문에서는 권유하는 의문문에서는 그 말이 뭐 많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권유하는 의문이 뭔지. 우리 집 커피밖에 없는데 딴 거 달라 가리지 말고 웬만하면 내가 뭐를 권했을 때 커피를 권했을 때 그냥 커피 먹겠다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딴 거 막 갑자기 나 오렌지 주스 먹고 싶은데 이러지는 말라 라는 게 권유하는 의문이라고요. 됐습니까? 이때는 물음표 이게 예외적인 경우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애니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쓰이는 경우죠. 여기 문표 돼 있어. 됐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뭐 이런 거 하면 또 요새 팸이 묻었다 그러긴 하는데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girls can do anything이 뭔 소리였죠? 여자아이들은 오케이. 그래서 이게 any가 무슨 뜻이라고 이럴 때 any가 어떤 라도 그래서 girls can do anything이 뭐겠어? 여자아이들은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뜻은 뭐다? 어떤 뭐뭐라도.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anyone, 뭐 anybody 해도 되고 anybody can do it은 뭐겠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어떤 라도라고요. 어떤 라도. 됐습니까? 이런 예외적인 것들 다 살펴봤습니다. Anyone can do it. 야! 누구든 다 하겠다! 야! 나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어? 나 이거 읽었어!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알아! 야! 너 몇 학년이야? 어? 해피! 이렇게 들고 오고서 하는 게 해피. 그쵸? 어!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이거 해피인 줄 읽을 줄도 알고 이거 행복한이란 뜻인 것도 알아! Anyone knows it! 이러겠죠. 누구든 다 할걸? 중딩이면? 뭐 어떤 라도입니다. 어떤 라도 이럴 때 사용된 건. 됐습니까?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여기까지 무슨 시 끝났다? 여기까지 어떤 시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얘들을 보고 뭐라거나 수량 형용사랍니다. many, much, so many를 수량 형용사. 수나 양을 얘기하는 어떤 시. 어떤 책? 많은 책.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47에서는 무슨 시, 어찌 시죠? 자, 쓰임과 형태라고 했는데, 일단 쓰임은 어찌 하다를 만들죠. 그쵸? 그래서 무슨 시 꾸며준다, 하다 시 꾸며주고, 그 다음에 어찌 추운 날씨, 매우 추운 날씨, 하다 시만 꾸민 줄 알았더니 또 무슨 시도 꾸민다, 어떤 시도 꾸민다. 됐습니까? 어찌 어찌 달린다, 매우 빠르게 달린다, 무슨 시도 꾸민다. 그래서 뭐 빼고 다 꾸민다, 명사 빼고 모두 수식 가능한 거죠. 명사는 그럼 누가 수식하는데, 형용사가. 그렇죠. 어떤 시가 꾸미죠. 근데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부족해서 내가 무슨 설명을 추가했느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근데 how are you 할 때 그 how 말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그 how, how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죠. Okay, when, where, how, why. 장, 뭐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부사라고 한다. 이게 쓰임이었고요. 형태는 얘가 형용사 나라에 살고 있는데 부사 나라 가고 싶대. 그렇죠. Kindly.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이게 일반적이죠. Nice, nicely, lucky, luckily, 뭐 이런 것들. 근데 가끔씩 hard, hardly, 아무 관계 없다. 이번 추석에 안 보인다. 애들은 이제 추석 때 만나가지고 너 친절하나 친절하게 말하면서 우리 친척 사이야 막 이랬죠. 근데 얘들을 둘이는 생긴 건 비슷한데 친척이 아니래. 왜? 얘 혼자 어떤 어찌 다 한대. 어떤 단단한, 어찌 열심히, 하들리는 뭐 뜻이었더라? 거의 뭐뭐하지 않는, 둘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애도 있고요. 뭐 late, lately. 추석 때 안 만나겠죠? lately는 무슨 뜻이었더라? 최근에. late는 어떤, 늦은, 어찌 늦게. 됐습니까? 뭐 이런 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애 같은 경우 좀 다른데요. fast는 그렇죠. 이런 거 자체가 없죠. 됐습니까? 얘는 그냥,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포커스 48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lovely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Okay, lovely girl.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어요? 있죠. 그러면 lovely는 무슨 시예요? 어떤 girl? lovely girl. 그래서 ly 붙었다고 다 부사가 아닌데, love는 사랑이란 명사죠. 그러면 형용사의 ly, 형용 kind, kindly처럼 어떤에다 ly 붙이면 어찌가 되지만 명사에 ly 붙이면 뭐 된다? 형용사 된다. 어떤 시 된다. 그럼 lovely도 그렇고 또 뭐도 그런가요? l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건 friendly가 있죠. 그렇죠? 얘도 형용사죠. 명사에 ly 붙였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쭉 나올 거고요. 빈도부사 하면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how often에 대한 대답인데, 절대 안 하는 빈도는 never고요. 그 다음에 맨날 하는 빈도는 always가 있는데, never보다 저 아니 이쪽부터 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까? always는 일주일에 7번, 한 달에 31번, 30번이죠. 그럼 한 달에 한 26번이면 usually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뭐 수번, 뭐 17번이면 often이죠. 자주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좀 떨어지면 드디어 sometimes, 가끔씩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쓸 녀석하고 여기 쓸 녀석은 내 안에 뭐 있다. 그래서 여긴 뭐였습니까? hardly 하고 같은 말, seldom, 아이고, seldom이 없습니다. seldom. 그 다음에 rarely 이런 말도 있죠. rarely. 드물게. rare time, 어떤 time? 희귀 time. rarely, 어찌? 거의 뭐뭐하지 않게. 그래서 hardly, seldom, rarely는 전부 다 내 안에 낯있다 빈도부사입니다. 거의 하지 않는. 됐습니까?
SELDOM 이고요. 뭐 하들리 스펠링 알죠? RARELY 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빈도부사에 대한 얘기 중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는 위치죠. 위치, 그쵸? 그러면 뭐 he is hungry 인데 여기다가 usually 너무 집어넣으면 he is usually hungry 맞습니까? 오케이. 뭐 들어갈 위치? not 들어갈 위치. he is not hungry 니까 he is usually hungry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그는 거기에 간다는 he goes there죠. he goes there인데 그러면 그는 가끔씩 거기 간다고 하시면 he sometimes goes there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not, he goes there에 not 집어넣으면 he doesn't go there잖아. not 들어갈 위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 이런 것들이 포커스 49에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50, 50에서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를 보고 이어동사라고 한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외웠잖아. 무엇 무엇을 입다, 그 다음에 전등 같은 거 이런 것을 무엇 무엇을 켜다 가 있으면 무엇 무엇을 끄다 도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뭐뭐를 입다가 뭐였더라? 푸돈이었죠. 그러면 무엇 무엇을 벗다는 뭐였더라? 뭐라고? 오! 그렇죠. take off 였죠. 뭐뭐를 켜다는 turn on 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끄다는 turn off. 그러면 어떤 소리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 비슷합니다. 얘하고 비슷해. 그러면 볼륨을 줄이다는 뭘 것 같아요? 볼륨 줄이려 그러면 뭘 돌려야 되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돌린다는 뜻에 똑같은 거 turn down 하면 되겠죠. turn down. 그러면 소리를 높이다는 뭐겠어요? 그렇죠. turn up 이겠죠. put on, take up, turn on, turn up, turn down, turn up.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줍다. 무엇 무엇을 줍다는 뭘까요? pick up. pick up. 뭐 차를 태워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차를, 사람을 차로 태워준다 pick up, 또는 뭐뭐를 집어들다 pick up.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어동사라고 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까지 자세하게 제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다루지 않은 것은 이어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사에 대한 추가 설명.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